실패란 무엇일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면 실패인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많고 칭찬해주세요. 서커스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만큼 그들의 기교는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되어 무대에 매트리스가 등장하고 한 남자가 그 위에서 뛰어올라 공중회전을 시작했습니다. 착지점은 뒤에 서 있는 다른 남자의 어깨 위. 무사히 착지하나 싶었는데 삐끗하며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공연이 완벽했던 터라 관객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탄식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다시 도전을 준비하자 관객들은 숨죽이며 성공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관객들은 여느 때보다 더 열렬히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누군가 크게 외쳤고 응원에 힘입어 그는 다시 일어나 매트리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 이번에는 성공이었습니다. 실패란 무엇일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면 실패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것도 아니면 10을 목표했는데 9가 되면 실패인가요? 여러분은 언제 실패를 말하나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700여 차례 낙방한 60대 할머니는 아파트를 돌며 휴지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면허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환갑이 넘은 나이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매번 30점에서 50점에 그쳐 이종 보통면허 합격선인 60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인 인지대만 계산해도 400만원이 훌쩍 넘네요. 그러나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다시 시험을 볼 계획이라며 곧 합격할 테니 아직 내게 실패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면허 갱신 기간에 정 속도를 줄이는 할머니에게는 성공과 경험만이 있을 뿐이네요. 10명 정도 소개팅을 하면 그중 80-90%는 차이고 한두 명 성사가 되더군요. 10번의 취직 원서를 넣으면 그중 80-90%는 안 되고 한두 번만 면접까지 가더라고요. 10번 정도 도전하면 그중 80-90%는 안 되고 보통 한두 번 도전에 성공하지요. 지금은 사랑이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어떤 일을 해도 잘 안 될 때 좌절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패는 10중 8구로 일어납니다. 한두 번 시도했다면 10번을 시도해보세요. 10번을 시도했다면 100번을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한두 번의 성공은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꼭 많은 성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더군요. 아직 실패를 말하기는 이르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오직 성공과 경험만 있을 뿐입니다.